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쭉 뻗어보세요. 쭉 뻗으셔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는 박사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우리들의 품성의 변화를 일으켰지만 특별한 존재들이 이곳에서 몸으로 품성의 변화를 일으킨 우리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존재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 앞서서 조금 더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품성을 몸으로 익힌 그 새 존재, 이 존재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참석한 어린이들입니다. 다 일어서서 뒤를 돌아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표하는 짤막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비록 짧은 시기지만 아주 귀한 은혜 나누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년반 노정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유년반 친구들이 나와서 기역절 암송을 그 짧은 시간에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들려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정희 선생님. 김은순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성함이 잘못 기재되네. 우리 김은순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유년반의 안녕하세요. 김은순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오랜만에 가르쳐가지고요. 조금 저도 배웠었고요. 애들한테도 많이 배웠는데 목사님 자녀여서 그런지 너무나 잘하고요. 기도하자 하면은 흐트러짐 없이 무릎 꿇고 눈 감는 거를 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예뻤는데요. 저희 유년반이 제일 작았어요. 그 간 아이들도 있고요. 유년반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는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이라. 잠언 21장 26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망상이라고 하는 곳의 어원이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곳은 말을 날리며 군사 훈련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마상천이라는 곳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을 보니까 감격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나 귀여운 우리 유치반 아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들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은순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나오셔서 바뀌었네요. 노정희 선생님께 수고해 주셨는데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또 목사님도 사모님도 뵈니까
일산에 계실 때 교회에서 뵐 때보다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이 있고요. 여기서 뵙게 되니까 더 기쁘고 반갑고 행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자녀여서 그런지 정말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너무 맑고 아름답고 그 눈망울이 정말 천사를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웠는데요. 정말 잘 앞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우리 미래에 큰 일꾼이고 또 희망입니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부 또 유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작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얼른 나오세요. 유치부가 앞에 서세요. 여기 서세요. 찬양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는 주의 어린이 야 했을 때 좀 뭉클한 감동이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주의 어린이입니다. 야 하셔야죠. 주의 어린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소년반 친구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꽁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소년반 어린이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에는 우리 지도에는 김선녀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등장하겠습니다.
따뜻한 컵을 만들어야지. 컵을 만들자, 종이 컵을 만들자. 이 정도면 훌륭해. 얘들아, 우리는 어떤 컵이 될까? 나는 최고의 컵이 될 거야. 너희들은 자판기.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예쁘고 멋진 컵이 될 거야. 두고 봐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두들 똑같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꿈을 꿉니다. 멋지게 변할 자신을 생각하지요. 나는야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컵. 그 누구든 내 컵에 커피를 담아 마시길 원하지. 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컵이야. 너희들 나 알아? 나 멋지지? 나는 종이컵들의 희망이야. 그리고 난 종이컵들의 우상이지. 정말 멋진 꿈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평범한 꿈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컵입니다. 내일 항상 생각하는 미래 투마로에서 왔습니다. 뭐 어때요? 세상에 태어나 이만하면 됐죠. 뭐 저런 애들도 있는데요. 저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수통 옆에 있는데요. 뭐 안 태어난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보실래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일동 앞으로 나와! 차렷! 일중 샷! 차렷! 목사님들께 경례!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인사! 이 컵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군요. 이 컵들은 비록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는 깨끗한 생수와 달콤한 주스, 꽃 등이 있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혹시 쓰레기 같은 지저분한 것은 없습니까? 종이컵들이 폼 잡는 것 참 하찮게 보였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겉보기에 화려함보다 안에 아름다운 것을 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어떨까요? 너희 안에 예수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짧지만 아주 굵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곳 우리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마지막 강의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441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오봉열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이상구 박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에게 비춰주신 빛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많이 깨달아서 우리 평생토록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강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큰 깨달음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수지, 김성현 우리 청년들의 바이올린 듀엣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낫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이 지난 3박 4일 동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박사님께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을 깜짝 선물을 좀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색종이로 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과 감사의 꽃을 오늘 좀 우리 김아윤 어린이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꽃은 수목원에는 없습니다. 부럽죠? 예? 예, 네, 너무 이뻐요. 야, 이거 어떻게 아침 고요 수목원에 기증할까? 자, 우리가 이 강의 들을 거야? 오케이, 재밌게 해야 되겠네. 자, 우리가 생명파만이 그 어떤 에너지장, 그 생명파 혹은 사망파, 이런 영적인 파동과 그 다음에 영적인 파동이 오면 우리 뇌에 들어와서 이것이 무슨 파로 변해요? 전자기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전자기파가 신경을 통해서 혹은 어떤 물질을 조성해서 그 물질들도 알고 보면 각 파를 갖고 있습니다. 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처럼 앵콜 하라 그래도 매정하게 내려가 버려. 준비 안 됐어? 아주 잘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전기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 아름다움을 내가 느꼈다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개인 감정이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못하게 들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인 감정이 있다. 저 자식 아주 미운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아무리 잘해도 그 아름다움의 파가 바이올린으로부터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파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전혀 나에게 아름답게 들리지가 않는다. 그걸 저는 소위 인터셉션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방해한다. 혹은 인터피어, 방해해요. 그 방해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믿지 말라 이거죠. 내 생각은 과연 그 방해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파인가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방해파의 영향을 받으면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그걸 내팽개치신다. 왜? 악함으로. 이것은 방해파가 생명파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 그래서 이 참 우리도 하나의 와이프인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적인 과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밉다. 밉다는 사망파입니다. 연주자가 너무 미워. 나한테 돈을 꾸고 가더니 안 갚아. 그러면은 그 바이올린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의 음률은 누구한테 제일 아름답게 들리게? 엄마한테.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 예. 하, 참 잘한다. 이 사랑이 그 아름다움의 팔을 증폭시킵니다. 예, 참 멋있게 증폭시켜. 예. 그래서 그 엄마가 더 감동받아. 어머머 우리 아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이 세상에는 어떤 일정한 정해진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리학의 지금 최첨단 물리학, 즉 양자 물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만 진리라고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야.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 이제 엄마의 뇌세포, 이상구 박사의 뇌세포가 그 아름다움의 선율이 들어오면서 야, 참 잘한다 할 때 나의 뇌파, 자, 이 강의 준비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데, 그러면서 베타파로 들어왔는데, 아, 저 연주를 듣고 알파파로 변했어. 아,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앵콜 하는 이유는 엔돌핀이 생산됐기 때문인데, 엔돌핀이 생산된 이유는 그 좋은 파장이 알파파로, 내 뇌파를 알파파로 변해주면서 그 알파파 주파수에 맞는 물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파파 주파수에 맞는 주파수에 진동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 자, 피아노라는 세포가 있어. 그런데 피아노라는 세포 속에 유전자는 뭐예요? 피아노 유전자는 뭐예요? 피아노 스트링 줄이에요. 줄 없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줄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예? 88개. 그러니까 유전자가 88개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88개, 줄이 88개 있는데 그 88개를 가지고 무한한 선율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유전자 원리도 꼭 같습니다. 2만 4천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무한한 것을 할 수 있어. 네. 모든 기능이 다 돼. 네. 자, 그런데 어떤 기능이 나오냐고 하는 것은 연주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때리느냐입니다. 건반을. 네. 그것처럼 여러분이 첫 시간에 보신 그 유전자를 때리는, 그 유전자 건반 아니에요. 건반을 때리는 뭐가 있습니까? 노란색 물질. 그 노란색 물질을 손가락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포라는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연주하면 아주 악한 음악이 나와. 하나님이 연주하면 뭐예요? Beautifu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피아노에 저 줄이 있는데, 스트링이 있는데, 그 88개 줄마다 다 뭐가 달라요? 주파수가 다릅니다. 네. 그것을 땅 진동시켜서 쳤을 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의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주파수는 그 소리의 그 줄의 굵기,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아래 건반 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빵.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애들 앉혀놓고요. 멍멍멍, 빵빵빵. 이렇게 하면 무서워. 그렇다. 아시겠어요?
그 소리의 낮은 주파수가 뇌로 들어가면은 이 두려운 물질 CRH라는 물질이 있어요.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이란 이 물질의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주파수와 그 주파수가 맞아. 그러면 CRH가 생산이 되면 애들 무서워요. 그만 치세요. 그런데 높은 주파수 그렇죠? 딘따딘땀 딘땀 띠라라라라라라 애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 그러니까 각 유전자마다 주파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누가 했겠어요 이거? 참 하나님이 한 거죠. 네. 주파수를 좀. 우리가 정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런 놀라운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굉장한 과학적인 그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올린 소리에 내 뇌파가 아주 좋은 주파수 알파파로 변하고 그 특수한 알파파의 주파수, 그 기쁨파죠. 아, 참 잘한다, 참 좋다는 그 엔돌핀 유전자를 자를 진동시키고 켜줘서 드디어 엔돌핀이 생산되면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조차도 뭘 가지고 있게? 그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은 무슨 주파수를 갖고 있게요? 이런 주파수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느낌, 물질 이런 게 다 주파수야. 이것이 현대 물리학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엔돌핀이 기쁨파를 가진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뇌에서 생산이 되면 자 이게 아주 그냥 도식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렸죠. 요게 뇌가 이 빨간색 물질 엔돌핀입니다. 이 엔돌핀을 생산하면 이 노란 건 피계 쪽을 그렇죠? 엔돌핀이 생산돼서 피 속으로 들어와. 여기서 요것은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속, 이 깊숙한 이 T세포의 속, 세포 핵 속에 그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시키는 유전자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뇌에서 생산, 이 뇌는 좋은 음악을 듣고 생산해내는 그 음악의 주파수가 생산해내는 엔돌핀이 생산돼서 이 노란 거는 피라고 해야 됩니다. 피 속으로 들어와서 이 피 속에 있는 T세포의 표면, 세포 표면에 장착된 뭐가 있어요 여기? 이 뭐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안테나. 예. 이 세포 표면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재밌는 명은 뭐인지?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안테나가 쫙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마다 보세요. 길이 이런 게 다르죠. 그렇죠? 이게 안테나마다 받아들이는 파장의 주파수가 또 각각 달라. 지독하죠. 하여튼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과학적인 그 계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물리학자요. 그다음에 뭐예요? 전자공학자요. 뭐 생물학자요. 의사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최고다. 자, 그래서 이 엔돌핀이 자 여기를 확대해 봅시다. 아, 엔돌핀도 뭘 갖고 있어요?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미치는 영역, 범위, 지금 이 파장은 약해. 해서 이 파장이 미치는 영역이 아주 작습니다. 이 파장이 미치는 영역을, 그 범위를 장이라고 부릅니다. 마당장자죠. 장. 그래서 에너지 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장. 에너지 장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장. 지금 에너지 장이 아주 작아요. 여러분, 에너지 장이 제일 큰 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 중에 어떤 장입니까? 굉장한 에너지 장이 있죠. 네? 아, 지구 자체의 뭐 중력, 중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는 굉장한 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해는 뭐를 땡기고 있어요? 지구를 땡기고 있어. 지구는 달을 땡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죠. 네, 혼돈이죠. 장이 없다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 예, 카오스입니다. 혼돈, 카오스. 예. 그래서 카오스에서 오더, 혼돈에서 질서가 나왔고, 질서는 또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 속에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원한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굉장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예. 왜?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가 뭐예요? 혼돈입니다. 예. 케오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래서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 사람에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와이프인의 말대로 하면은 씨앗에도 역사하시고 드디어는 어떻게 해요? 원자 핵 속에도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죠. 이제 이게 뭐 또 잘못되면 또 범신론이라 이래서 또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이 엔돌핀이 그 자기의 파장, 기쁜 파입니다를 가져와서, 기쁜 파를 가져와서 이 안테나에 엔돌핀이 T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파동을 이동시키는 그리고 파동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것은 뭐예요? 파동입니다. 에너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뭐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우주의 오직 유일한 실체는 장이다 그랬습니다. 장은 뭐가 미치는 범위예요? 파동이 미치는 법.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실체. 우리 이상구는 이거는 실체가 뭐예요? 아니야. 이상구는 그 파동의 에너지의 주인이신 분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형성해놓은 하나의 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상구 장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가 E 이퀄 뭐예요? M. 예. 질량이 돼서 이상구라는
물체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자체가 실체가 뭐예요? 아니라 실체는 이상구라는 하나의 인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생각의 장, 그것만이 실체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실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혼돈과 뭐예요? 공허. 여기에 드디어 질서를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서를 첫째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전자기장이 팍 생기는 거죠. 그럼 아직도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쁜 팔을 안테나에다가 보내주면 이 안테나가 켜지죠. 그렇죠? 이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니까. 여기는 지금 꺼진 안테나죠. 이 꺼진 안테나는 이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주파수가 달라. 그렇죠? 안테나 길이도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작은 기쁨파가 이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되면서 점점 이 신호,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선율의 아름다움이라는 영적 신호. 제가 지금 영적 신호가 지금 전자기적 신호로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유전자에 이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신호가 점점 들어가서 세포 핵 속에 가서 여기에 꺼져 이 유전자들입니다. 이게 실이죠. 그렇죠? 다 꺼져 있어. 근데 이 주파수에 맞는 유전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꺼져 있다가 이 신호, 이 파동을 받자마자 파동에 접촉하자마자 켜져요, 안 켜져요? 딱 불이 들어와서 켜졌어. 켜지니까 이 유전자에서 뭐를 생산해내냐 봅시다. 쭉 따라. 아, 이런 물질이 생산돼. 이게 바로 뭐냐? 자연 항암제다 이 말입니다. 네, 자연 항암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선미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여러분의 암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 환자들은 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실제로 유전자 우리 몸 안에서 일하신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의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병균을 죽이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고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런 모든 복잡한 질서, 생명의 질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뭐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장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장 안에, 네. 장 안에. 여러분, 조폭들도 자기들의 장이 있어. 맞아. 이거는 우리 힘이 미치는 뭐예요?
영향이다. 침범당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꼭 동물들처럼 그렇죠. 동물들도 자기 영역을 자기 장. 일본 말로 장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와바리. 이건 우리 나와바리야. 그래서 이 망상은 우리 나와바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참으로 영적이면 그 교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벌써 어떤 영적 에너지 장 속에 교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은 기는 긴데 어떤 에너지인데 그런 기 어떤 분리된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나와바리 장 영적 에너지 장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주 쉬운 말로 분위기라 그럽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이 방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위기란 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추상적인 얘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분위기 좋다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실제로 파장이 달라. 이 방하고 저 방하고 뭐예요? 파장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 University of Miami Medical School 에는 이 미수가 소아과가 유명한데 그 이유는 미수가 그러니까 프리마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회복시키는 그것이 가장 발달된 의과대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대학에 그 소아과에 이 미수가실이 있는데 한 100명씩 이렇게 수용하는 입원실이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들이죠. 인큐베이터 한 100개씩 있는 데가 두 방이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이쪽 방에 입원하면은 빨리 퇴원을 해. 도대체가 저 방보다 통계를 내보면 이 방에 입원하면 2주면 퇴원할 거를 저 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3주 내지 한 달이 걸려.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아과 과장 교수들이 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 뭐 온도 조절이 잘못됐냐 무슨 공기에 뭐가 오염이 됐냐 저쪽 방은 뭐 물이 좋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그걸 다 검사를 해도 뭐 같은 건물 안에 바로 옆방인데 뭐 다를 리가 없어 다 같아 뭐 에어 컨디셔닝에 에어 필터가 뭐 잘못됐나 아무리 검사도 다 동일한 조건이야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조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 뭐 다 우연이겠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또 밝혀낼 수가 없으니 어떡해 그래서 그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쪽 방 수간호사가 소아과 과장을 찾아와서 자기 내가 보는 견지는 이렇다. 뭐냐 하니까 저쪽 방 수간호사는 자기 방 간호사를 이렇게 받을 때 성적 순대로 받는다. 근데 우리 방 간호사들은 성적은 별로일지라도 나는 성적보다는
얼마나 이 아이들을, 아기들을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에게는 내가 아기를 가능하면은 접촉을 하고 만져주고 말하고 그렇게 내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과 과장 교수는 뭐 말하고 뭐 이런 거는 믿지도 않고 그래 만져주느냐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 뭐 가서 만져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소아과 교수는 왜 뭐 말해준다는 것은 믿지 않느냐 하면 그거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고 그래서 만져주는 거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방을 만들어 가지고 50명은 안 만져주고 50명은 뭐요? 한 번 만지면 15분씩 해가지고 하루에 네 번씩. 네, 그것도 다 이 과학은 이게 뭐요? 이 처방 포뮬러가 있고 공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하니까 결과가 다른 거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만져주는 쪽이 훨씬 더 회복이 빨라. 그러니까 뭐가 같다는 거예요? 생명파가 같다는 거지. 예. 사랑파.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확실해. 그래서 이 소아과 학회지에다가 저널에다가 이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이 그 학회지에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는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제목이 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트릿하면 뭐 잘 읽어보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면 무슨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한번 제목 붙여보시죠. 네. 네, 한번 붙여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잖아요. 네, 기분 나는 애들 붙여보세요. 사랑파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사랑자만 들어가도 그거는 보지도 않고 이겁니다. 과학의 세계입니다. 신학의 세계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신학의 세계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이거. 예? 그래서 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운동성 피부 접촉이 미수가 입원 기간 단축에 간축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게 뭐요? 입원 기간이 그러면 비용 절감이네. 뭐 하면 운동성 접촉이. 그래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학회지 나왔어. 온 미국에서 뭐 야 이거 비용 절감이다. 미국은 뭐예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정부에서 하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돼. 입원해서 빨리 퇴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소아과 과장 교수님이 이걸 읽고 이걸 발표한 거야. 이제 간호사들하고 전 스태프들한테.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한테 하루에 15분씩 4번씩 어떻게 해요? 만져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뭐라 그랬게?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만지고 있냐는 거지. 그래도 만져라. 만져. 하여튼. 그래서 간호사들이 만진 거야. 만지면서 뭐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뭐 효과 있었게 없었게. 그래서 날라가 버렸어.
그런데 콜롬비아 보고타 대학병원에서 그 소아과 교수가 이걸 읽고, 왜냐하면 그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인큐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안 돼. 미숙아들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 교수는 그걸 감지한 거야. 이게 실패한 이유는 사랑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아기들의 유전자도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파의 장 안에 있어야 돼요. 파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락을 지나갈 때는 어때요? 그 장을 발산하였다. 그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 안 해도 같이 그분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와이프분이 뭐 성경에도 같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는 착한 선한 뭐요? 행실을 보고 깨달을 것이다. 네. 왜? 내가 착한 행실을 실제 생활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 행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뭐요? 이 생명파가 발산되니까 그 생명파가 그들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 한 차원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문자 차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perceive하냐, perception하냐, 무슨 뜻으로 있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글자 고집한 사람들 아닙니까? 두 눈으로 보라니까 이렇게 써놨잖아. 퍼셉션이 다른 걸 어떻게. 자,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는 부족하고, 그래서 무슨 치료법을 고안했느냐면 엄마가 최고다, 간호사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 과학계에서 당연한 진리로 돌아오려면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병원에 와서, 애들 뭐 코에다 튜브 꽂고, 이 미숙아들이니까 어떤 애들은 산소호흡기도 달고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엄마 이 젖가슴 사이에 이렇게 탁 엄마가 앉고, 이렇게 엄마가 한 시간, 두 시간,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애들 회복 기간이 뭐예요? 휘가닥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캥거루 케어. 이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로부터 미치는 뭐예요? 사랑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장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하고 강아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끌리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 장에, 그 생명장, 사랑장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가까이 오는 거야. 애들 도망가 버렸네. 장이 별로 안 좋아. 끌려오는 것 같으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간의 연애도 뭐로 하는 거요? 장으로 하는 연애가 진짜예요. 자. 자, 이래서 결국은 이 엔돌핀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것이
사연 항암제가 생산이 돼서 이것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암세포에게 뿌려지면 암세포는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 말씀이 진선미 진리가 에너지다. 그렇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뭐 완전한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에너지고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 진리와 거짓의 분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품성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서? 품성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아무리 안식일 날 절대 딴짓 안 하고 교회 나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만 옳고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어. 품성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품성보다는 교리. 이 교리를 품성 위에 놔둔 것이 우리가 라오디기아가 된 원인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교리가 참으로 교리다워지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품성부터 알아야만 교리가 교리다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식일다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안식일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부각됩니다. 왜 그래요? 토요일이 다른 날보다 다른 게 뭡니까? 토요일은 장의 날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 주사. 그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시편 133편 3절 그렇죠.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그 안식일에는 영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의 존재 이 안식일은 장의 날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장이 있는 날과 장 없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 있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품성, 생명 장 이것이 다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장이 안식일 속에 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다? 와이프인이 복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복은 The blessing of God is healing power.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이걸 모르면 큰 곤란해요. 네. 저는 이 와이프인의 그 글을 그 교육 251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게 또
석훈 씨. 이거 파워포인트. 오케이. 안식일 사바스. 네. 사바스 됐어. 아까 금방 클릭 됐는데. 안식일 광고. 오케이, 그거 클릭해. 왜 이래?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자, 이거 양자 물리학적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자, 지금 안식일. 자, The blessing of God is a 뭐요? Healing power. 예, 치유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생명파의 장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안식일 속에 있다. 그것은 자연치유입니다. 네. 이 CH는 이 책은 한국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uncil on Health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인데 이게 너무 커서 그런지 번역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뭐가 파멸시킨다? 죄책감이. 예.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 그 서로 파장이 방해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이다? 예. 여러분 창조라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의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안식일마다 그 창조 때 사용하신 그 에너지 장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자꾸 이 에너지 장 여기 이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물리학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잖아요. 저도 물리학처럼 지겨운 게 없었어. 왜? 선생님이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몰랐게? 선생님도 몰랐기 때문에 모른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겨워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 물리학처럼 중요한 게 물리학이 모든 것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이프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 물리학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 예.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므로. 자,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었다. 자, 출애굽기 31장 보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 안식일을 주신 이유. 네?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 목적. 그렇죠.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 내 안식일을 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이면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 그 안식일 속에 있는 장을 뭐요? 너희들의 유전자가 체험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뭐요? 알 것이다. 그 장을 빼먹으면 이 성경 말씀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장을 너희가 받아들여 체험하면 너희 속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진리야 이거. 그러니까 이 에너지장을 빼먹어 버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날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일요일 교회 쪽에서 보면 우리 말이 맞기는 맞는데 뭐 실리는 없잖아. 뭐 일요일로 한다고 해서 뭐 이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다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고 생명은 생명파고 파는 뭐요 장을 형성하고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창조력이며 치유력이다. 유전자 켜주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나와서 이것이 있어야만 창조가 된다. 창조가 된다는 건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은 물리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이 일곱째 날에 젖었다. 부디 자유의 지를 행사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야.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 하는 말만큼 따분한 율법주의적인 말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 철두철미한 보수주의자들을 통하여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품성을 드러내지는 않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식일 속에 그 생명의 장을 주셨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 받기를 바란다. 안 받으면은 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서 이 에너지 품성이 생명 에너지임을 밝히고 안식일은 그 생명 에너지 장으로 꽉 찬 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그때 끝이 올 수 있습니다. 아주 그걸 알려줘야지.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안식일은 영원히 율법주의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에 뭐요? 표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징표야. 하나님이 주신 주어 내가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거죠. 하니까 사랑의 징표를 준다 이거죠. 그럼 주어 징표라는 것은 사랑의 징표인데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주면 그 별 볼 일 없어. 누구만 줄 수 있는 거 줘야 돼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생명이야.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넣어놓고 다른 신들은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날 시간과 공간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런 장을 바꾸실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생명의 장을 어느 일정한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날을 선택하여 이 시간과 공간 속에는 생명파로 준다.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주실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신 신만이 만들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나면서 안식일 안 지켜도 뭐,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을 모르고 안 지켰을 경우는 좋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안식일이 알려지도록 여전비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직도 짐승의 표가 아닌 것처럼 안식일이 확실해지면, 안식일이 생명장의 날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일요일은 생명장의 날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반대 날이다. 그때 드디어 짐승의 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생명 안식일이 확실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아직도 일요일은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요일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품성을 선택하고 나올 때 드디어 안식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나올 때,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일요일 교인들은요 지금 그 심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일요일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 이 기별을 들었다면, 예, 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꾸 이 기별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예상외로 이 히트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면 지금 아주 저변에 조용하게 퍼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숨은 7천명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형성하고 계시는 그런 아주 조용한 혼란된 순간이죠. 그래서 자, 안식일은 힘의 날입니다. 그렇죠? 치유력의 날이요, 창조력의 날입니다. 치유력이나 창조력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 치유력도 결국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치유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치유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창조하는 겁니다.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재창조하는 날이 바로 바로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력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알면 여러분 피가 끓습니다. 이걸 전해야 될 텐데 사단은 성공적으로 안식일에 먹칠을 똥칠을 해놓고 있거든.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선택된, 저는 요새 내가 안식일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다. 저 혼자 힘으로 이런 거 깨달을 수 없고 와이프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뭐예요? 없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네? 네, 정말. 그래서 이 우리 교단 안에 이 분위기를 확 살려야 된다. 이걸 살려서 정말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야 여러분 엄청난 도약 아닙니까? 네. 이 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너무 약해.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에너지 장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10분만 쉬고 11시 40분까지 마쳐야 되니까 10분 쉬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